뭔가를 쫓고 가고 있나라는 게 지금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너무 또 갑자기 붕 떴잖아. 뭔가 갑자기 이동이 많아졌잖아, 지금. 근데 영웅님한테 나는 좋은 소리보다는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좀 조심해야 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트롯 영웅, 바로 히어로, 임영웅 씨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네, 김은하 선생님에게 한번 여쭤보러 왔습니다. 네. 많은 컨텐츠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각각 보시는 이 스타일이라든지 내려오는 신적이 다르다 보니까, 선생님을 좋아하는 팬분들을 위한, 특히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선생님 구독자분들을 위한 채널이니까 한번 제가 능력사조를 드릴게요. 근데 임영웅님을 보면 네. 되게 열심이고 효자고 잘하고 노력하시잖아. 네. 근데 지금 그 기운자로 보면 뭔가 틀에 갇혀서 예전 같지 않은 프리함이 없어진 거지. 예전 같은 프리함이 없어져서 내가 뭔가를 쫓고 가고 있나라는 게 지금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너무 또 갑자기 붕 떴잖아. 뭔가 갑자기 이동이 많아졌잖아, 지금. 근데 영웅님한테 나는 좋은 소리보다는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당부드리고 네, 싶어요. 어떤 걸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별자. 좀 헤어지는 수. 네. 좀 찢어지는 수. 네. 또 내적 갈등. 뭐 이런 구설. 시비. 이런 게좀 많을 수 있어. 5월, 6월, 7월에. 그래서 그런 것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5, 6, 7월에는 좀 뭔가 내 행동을 조심하고, 네. 내 말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또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네. 화장실 가는 거, 이 쓰시는 것도 조심해야 되시잖아. 그렇죠. 파파라치가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질투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안 좋은, 소속사, 뭐 아니면 무슨 방송사, 네. 뭐 이런, 아니면 기자, 뭐 네. 이런 쪽에서 나를 음해한다거나, 좀,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뭔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멀리 가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한 번씩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조심은 해 주시고요. 말, 행동. 뭐 물론, 흡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베이스는 까는 것도 있지만, 올 수가 영웅님은 내 모든 행동과 포커페이스가 다 이슈가 될 거야. 그래서 구설에 따라서 살짝 안 좋은 말이 있으면 팬층끼리 싸울 수도 있고, 네. 소속사에서 좀 법적 조치를 취하다, 뭐 이런 관제나 시비 구설에, 루머에 이런 게좀 오를 수 있으니까, 5월, 지금 지났죠? 6월부터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 10월, 11월, 12월은 무난하게 넘어간다 그래도 귀인자의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뭔가.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침체기에, 혼란에 내가 자꾸 화두가 되는 것 같지만, 하반으로 가는 10월, 11월, 12월에는 이상하게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다시 한번더이 이슈가 꾸준해지겠다. 다만, 좀 깨지는 수가 올해 좀 많을 거예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뭔가 조금 살짝 자꾸 임영웅 수근수근수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스크러치 나고 포커페이스 유지가 안될수 있어. 네. 그걸 잘해주셔야 루머가 없고 구설이 없고 비난, 비판이 없을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런 걸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 6월부터 10월까지. 이름처럼 지금 대단한 그렇죠. 영웅이 되어 있잖아. 응? 슈퍼히어로죠. 네. 너무 이제 보기에는 되게 막좀 뭐라 해야 되나? 얌전하고 막 그렇지만 각단이 있어. 각단이 있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임영웅 씨의 와우. 생일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신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임영웅. 그렇죠. 트롯 영웅, 바로 히어로 임영웅 그렇지. 씨인데요.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것인지, 특히 가수로서 우리들에게, 국민들의 이 아픔을 치료해 줄수 있는 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영웅 씨, 네.
이름처럼 지금 대단한 그렇죠. 영웅이 되어 있잖아. 슈퍼 응? 네. 너무 이제 보기에는 되게 막 좀 뭐라 해야 되나 얌전하고 네. 막 그렇지만 각단이 있어. 각단이 있고 또 뭐라 해야 되나 노래가 네. 영혼을 울리고 심금을 네. 울리고 우리 네. 마음의 치료사냐 치료사. 네. 네. 응? 근데 이제 뭐 별거 아닌 일로 조금 구설도 있었지만 그런 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네네. 어쨌든 한 알겠어. 2년 전부터 이제 모두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운기는 좋아지고 좋아졌어. 그야말로 대박이 났지. 그게 혹시 그럼 대운이라는 응. 건가요? 그렇지. 응? 운기의 흐름을 잘 탔어. 그동안에 수고스러움도 많았고 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 유명가수로서 그렇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을 거야. 지금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운이 또 중요하잖아. 네. 응? 그렇지. 그런데 앞으로는 이 운이 좀 뭐라 해야 되나 큰 굴곡 없이 네. 좀 10년 정도는 쭉 가서 네. 우리들한테는 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수가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예. 본인 너무 지금 스타다 보니까 네네. 보는 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잘한 거에 좀 시기질투, 응, 시기 질투 구설, 응, 구설 막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네. 응, 조금만 보고 이만하게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조금 조심하고 여자는 좀 조심해야 돼. 아 그래요? 응, 여자로서 조금 구설이 날 수도 있어. 연애운 말고 혹시 결혼운 같은 건 언제 들어오나요? 결혼 배우자운이 굉장히 좋아. 좋아요? 응, 그런데 결혼운은 늦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31살인데 네. 37, 8쯤 가면 조금 배우자 운이 있다. 그때 가면은 뭐라 그래야 돼? 임영씨 지금 모든 국민들의 바라기고 뭐 그렇지만 네. 그때 배우자 분이 네. 임영씨를 굉장히 내조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두 분 되게 알콩달콩 또 궁합도 좋아. 배우자 처복이 좋아야 되거든 네. 남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잘 살아요. 대박이라. 특히 그러면은 이제 올해 2021년도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기 때 임영웅 씨가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지금 나고 있잖아. 구설. 그렇지. 그런 거 자잘자잘한 얘기 속에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개의치는 말고 네.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어쨌든 대스타다 보니까 그렇죠. 말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조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지. 아,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가서는 조금 사람을 조금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어. 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지. 원래 사진 찍어서. 그거 파파라치처럼 그렇게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좀 본인이. 대스타고. 그치.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조금씩 맞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만 잘 견뎌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좀 조심해야 돼. 네. 그래야 그리고 저는 우리 임영웅 씨가 사실 지금 너무 아쉬운 게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도 좀 힘들고 맞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방역수칙 때문에 우리들이 좀 즐겼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게 많이 아쉽고요. 빨리 이 힘든 시국을 지나고 우리 상처받은 이 마음을 임영웅 씨 노래로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좀 챙기셔야 돼. 네. 주변에 계신 분들도 뭐 차 운전 많이 하시니까 운전 늘 조심하시고 그렇죠. 또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또 자잘한 그런 감기나 뭐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서 이제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노래 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노래도 해주시고 방송에 많이 나와주세요. 눈이라도 호강하게, 눈이라도 눈과 귀가 호강할 수 있게 지금처럼만 잘 해주시면 저희 아줌마들은 너무너무 좋겠죠? 안녕하세요. 일산동 1월 천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트로트의 영웅, 임영웅 씨를 좀 알아보고자 네네.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에도 큰 문제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네. 자, 사주를 제가 좀 제공하겠습니다. 네. 너무 신난대요. 임영웅 씨를 아니면은
제가 신난대요. 아. 제가 지금 아기가 나와서 너무 신난대요. 일단 연초에는 장애가 있었대요. 장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설, 시비 이런 게 좀 따르는 운세였고요. 네. 그게 서서히 지나면서 하반기 때부터는 지금 중반이잖아요. 네. 하반기 때부터는 조금씩 풀린대요. 그 장애물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라의 이름을 알리셔야 되시는 분이래요. 나라의 이름을 떨치라는 이름을 사주를 갖고 계셔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지금 승승장구할 운을 갖고 계시고 우리 임영웅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물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승승장구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들어오시고요. 이분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 조심. 이분 또한 사주가 네. 조금 세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도 따를 것이고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만 조심하신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승승장구로 쭉쭉 올라가실 운세를 갖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지금 사람 조심. 사람만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가정이 되게 편안해진대요. 앞으로. 앞으로 조금 더 알려지고. 가정이 편안해지려면은 지금 결혼을 안 했는데 배우자가 또 있어야 되죠. 배우자가 있으셔도 좋고. 네. 인연자로는 열리긴 하지만 네. 아직은 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조금 더 있다가. 지금은 돈을 벌어야죠. 지금 나이는 한참 이제 막 피어 오를 때인데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저는 결혼 빨리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한참 벌어드릴 때. 벌어드리셔야죠. 앞으로 조금 더 나가실 텐데. 아주 좋아요, 이분. 네. 선생님 말씀대로 이명우 씨가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 네. 하실 수 있다면 네. 더한 바람이 없죠. 그럼요. 저도 너무 바람이 없죠. 네. 우리 많은 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굉장히 지금 깊어서 날뛰시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아줌마들. 네, 아줌마들의. 그렇죠. 이명우 씨 노래 부르면서. 자, 선생님, 그럼 선생님께서도 이명우 씨를 위해서 네.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지금처럼 열심히 노래도 해주시고 방송에 많이 나와주세요. 눈이라도 호강하게, 눈이라도 눈과 귀가 호강할 수 있게 지금처럼만 잘 해주시면 저희 아줌마들은 너무너무 좋겠죠.